볼 수 없는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다스리사 세상을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배 들 때 지혜를 주셔서 친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나담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들 모두가 하느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몇 주 동안 함께했던 마니또들이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님도 좀 마니또가 있으셨나요? 네, 제 마니또를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구야? 짜자자자자자자. 어떻게 내가 돌리지? 짠! 제 마니또는 사회자님이셨어요. 아니 어쩐지 맨날 이렇게 제 자리 앉아가지고 막 제 자리 대표놓고 막 음료수 사다 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웬일이야.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니또가 공개됐을 텐데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직접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주인공 손찬영 어린이도 이제는 교회와 친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겠죠?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밥 먹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것도 어제랑 같아요. 뭐 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걸까요? 예수님, 오늘 어떤 반찬 드실래요? 아, 예수님 역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고기 드릴게요. 예수님, 아... 맛있죠? 어? 어? 왜 알람이 울리지?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예배 드릴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어린이국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다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다치게 됐네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데요? 어? 왜 그러지?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아, 교회 가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불 정리하고, 어? 아,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아, 맞다. 오늘 온라인이구나. 어? 그럼 좀 더 사도 되겠네. 아, 온라인이니까 좋네. 좀 더 자야지. 아, 이제 이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은 준비할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니까 다시 자나 보다. 이제 준비해야겠다. 아,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도 잘 잠궜는데. 아, 선수 온라인인데 씻어야 돼? 아, 씻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씻지 말자. 아이, 씻었다. 아이고, 예배 드려야겠네. 아니 그 관절 꺾일 정도로 율동하던 찬영이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해야 되나?
연극을 좀 재밌네. 어, 저 사연 연기가 많이 늦었는데? 어, 저거 진짜 머리야, 가발이야? 우리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는 것 기억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우, 졸리다. 과자 먹으면 자야겠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 개를 흩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더 넓은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어린이국 핫한 소식은 여기까지. 그럼 친구들 다 같이 분반 모임하러 떠나볼까요? 와, 이게 진짜 말을 어떡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예배자를 찾는 건데 자꾸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게 보이네요. 아니, 아, 우리 손찬영 어린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보고 나서 어떤 생각 드세요? 보니까 첫날에 우리 손찬영 어린이가 열심히 예배드리던 모습이 생각나긴 해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 그러게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손찬영 어린이를 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자, 우리 손찬영 어린이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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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이제 익숙하다. 아니, 근데 잠옷을 입고 온 건가요? 아, 네.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제 몸처럼 굉장히 편해요. 아니, 근데 예배 안내 때 분명 단정하게 입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단정하게 입은 건데 여기 단추도 다 채우고 이거 그냥 잠옷이지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 아, 근데 잠옷은 그렇다 치고 아, 일단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했잖아요. 세수는 밖에 나갈 때 하는 거라고 제가 배웠는데. 아, 그러면은 바깥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니까 안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랑 저 이렇게 한 분만 계시니까 예수님은 또 제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요? 뭐가 문제지? 아, 아니 물론 예수님이 잠옷 입고 있는 손찬영 어린이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나 어디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꾸 보니까 가려워서 긁잖아요. 좀 씻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니,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 갈 때도 가끔 세수 안 하고 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 예배 갈 때도 세수 안 하고 간 적 많았는데 뭐가 문제지? 현장 예배 때도 안 씻었다고요? 네네. 아유, 잠깐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 아,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배워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또 혼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영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맞아요.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 날일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기쁜 주일, 온전히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학교가 3일째인데 재미있게 잘 참여하고 있나요? 연극도 너무 재미있죠? 어제 성경 골든벨도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몰라요. 사모님의 말씀도 잘 들었지요?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틀간의 연극에서 찬영이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혼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어제 마니또를 밝히면서 우리도 깨달았던 점이 있었지요. 그런 찬영이가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나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교회에 가는 일이 막혀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었어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랑 분위기도 다르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세요. 우물은 어떤 곳이지요? 물을 긷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때 그 여자분이 놀라요. 왜 놀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도 본체만체하고 말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 놀란 것이지요. 그리고 몇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러자 여자분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조상은 이산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 본 찬영의 모습이 기억나나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니 잠옷도 갈아입지도 않고요. 바른 자세도 아니고요. 화장실도 중간에 다녀오고 줌 분반 때 카메라 끄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혹시 아직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게으른 마음이 들진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저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데스크패드 받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목사님은 이것을 예배패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 예배패드의 역할은 여러분의 책상을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책상 위에 다른 것들을 다 치우고 이 예배패드를 깔아요. 그리고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그리고 패드 위에는 성경책, 헌금, 무드 등만 두어요. 필요한 친구는 메모할 것을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필요 없는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야 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으로는 방해받을 수 없어요. 예배는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행동,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곳이 집이든 차이든 교회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어디서 드리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예배 패드가 여러분의 구별된 예배를 도와줄 거예요. 함께 드린 무드등은요, 이
작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마울 수 있게도 해주고요. 무엇보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다른 영상과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있는 지금 11시 몇 분?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집, 나의 책상 앞, TV 앞 그곳에서 지금 바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바른 자세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구별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지금 예배하기로 다짐하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예스! 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말은 억지로 시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한번 외워보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이제 다 가려졌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말씀 암송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번 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애들아 안녕. 나 찬영이야. 너희에게 어린이국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어. 먼저 등반하는 친구를 소개할게. 유년 2부, 2학년 4반 서주환이야. 어? 나랑 동갑이네. 주원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워. 오늘은 뭘 할지 너무 기대되지? 오후 일정들을 소개해 줄게. 광고가 끝나면 준 분반을 하고 어제처럼 실시간 먹방을 할 거야. 유년부 친구들은 줌에서, 초등부, 소년부 형 누나들은 유튜브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2시에는 닫는 예배로 모일 거래. 와, 너무 기대되지? 그래, 그러면 우리 줌 분반으로 먼저 가볼까?